아이돌 준비하고 있는 19살 전성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감동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받으면서 저도 남들한테 그런 감동과 위로를 주고 싶어서 평일에는 보통 학교를 가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6시부터 10시까지, 11시까지 해서 5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침에 10시 정도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좀 기니까 빨리빨리 타이틀을 저는 노래에 치중을 많이 하고 싶어서 보컬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자가 반주의 필요성도 느껴서 제가 피아노도 간간히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친구들처럼 되려면 저도 그만큼의 연습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악은 나중에 너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에 해라 뭐 이런 편식은 했는데 제가 그래도 진심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부모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그 대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는 편이에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았고 난 뭐 계속 나이가 들어도 이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마음은 가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오디션장을 들어갔을 때 3-4명 정도의 그 관계자분들이 계시고 되게 떨려가지고 키도 올라오고 보통 아이돌 같은 경우는 10대를 회사들이 선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확률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걸 넘어서서 자기 확실한 자기 색깔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그 준비 기간을 이겨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훈련하는 그 기간인데. 근데 창의적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재능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부단히 성실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리 풀고 앞으로 돌아. 무게 이동. 니네 한거 바쁘잖아. 여기까지 와서 막 안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꿈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멋있고 대견하다는 쪽이 훨씬 커요. 꿈이 없어도 다 바쁘게 살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이. 다 학교 끝나면 또 바로 학원 가서 공부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또 대학 가면 취업을 위해서 또 바쁘게 살고 그렇게 적어도 저희 학원에서 보는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물론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정말 연습의 양이 중요하고 연습의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그거를 견딜 만한 건 본인이 정말 좋아해야지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그래 꿈을 위해서 도전해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시고 응원해 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려요. 생각해보면 아,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겠구나 싶어서 저는 계속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